안녕하세요.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잠시 정차 중인데 오늘 거의 한 반년 만에 게임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핑계도 있었지만 일도 바빴고 또 게을러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한 거의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작년 여름 이후로 게임을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야간전이에요. 야간전인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뭐 케미나 이런 건 안 들고 가고 제가 휴대폰만 들고 가는데 뭐 게임 가면 어떤 것들 어떻게 게임하는지 뭐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남겨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게임을 나가는 거라서 마트에 오늘 게임 오신 분들 다들 커피를 좀 사러 왔어요. 다 주워 담았네요. 20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조금 넉넉하게. 기리 도착했습니다. 저 위에 총소리도 보이고 산 정상이라서 오늘 이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이거 오랜만에 게임해서 뭐 바람 부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장비를 일단 챙기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발을 좀 갈아 신어야 되는데 게임 오실 때 따로 신발을 이렇게 게임용 신발을 하나 갈아 신고 하시면 좀 편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비 온 다음날 비 온 이후에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그거 차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신발을 갈아 신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도 장비를 좀 챙겨서 올라가 볼게요. 장이 캠핑 올라와. 캠핑 오셨나 보네요. 캠핑은 아니고요. 네. 총무님 연맥으로 갔어요. 이미 여섯 다 맥었고요. 네. 뭐 다 올릴까요? 네, 다 올리십니다. 아. 오늘 제가 게임 하려고 가지고 온 총이에요. GNG 얼마 전에 리뷰했던 CM16 이렇게 세팅했어요. 위에 이렇게 파라 저기 뭐야 저기 수옵틱스 파라에다가 여기에는 엔갈인가 하는 더미 PQ에 플래시라이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장비는 야간전이라서 아무래도 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서 요거 조금 많이 들어가는 탄창으로 해서 요렇게 한자로 세팅을 했고 요거는 영상에 다 안 들어오겠죠. 요거는 VSR인데 MLC 이렇게 세팅한 거 야간전에 나중에 여기 트레이스를 달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 세팅했습니다. 지금 게임 오신 분들
니같아. 형이 니같아. 야간전이라 다들 좀 검어게 입고 왔어요. 예. 야간에 밝은 색 옷 입고 게임하면 눈에 잘 띕니다. 아저씨, 예. 열고 나가면 저도 예.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콜라보 미어집니다. 소스 따 소스. 왜 그러세요? 이게 그리고 이게 게임에 이게 스나이퍼를 쓸 수 있냐 없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요게 탄속을 거의 라이플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외형은 스나이퍼지만 실제로는 뭐 라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라이플이랑 요런 라이플이랑 똑같이 탄속 맞춰가지고 스나 쓰시면은 솔직히 뭐 뭐라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뭐. 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스나로 가지고 게임을 하되 탄속만 뭐야 이거 게임 탄속 그러니까 그 라이플과 동일하게 맞춰서 세팅을 하면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왜 탄속 이거 탄속도 말도 안 되게 낮은데. 네. 그러니까 탄속도 라이플하고 비슷하게 세팅하면은 손해예요. 스나 내가 한 발 쏠 때 라이플은 보통 뭐 30발 40발씩 날라오니까 그냥 이거 재미로 하는 거지 이거를 뭐 꼭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스나이퍼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이제 해지도 말도 모르겠다. 게임이 아니야. 내 판, 내 게임 뛰고 왔는데 체력이 방전돼서 쉬고 있어. 쉬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진짜 체력적으로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야간전에 이거 스나가 과연 될지 모르겠네 이거. 아예 안 보이네. 자, 입니다. 아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알무라세요. 예. 오늘의 컨셉은 총무 미처랍니다. 야, 총무 예. 욕하고 있습니다. 팀비 다 거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이 정도로 소사와야지 뭐 팀비가 해야지. 아, 지금 드디어 야간전을 마치고 오, 지금 이제 집 앞에 아, 도착해서 주차를 했어요. 아, 오랜만에 게임을 나가서 그런가 너무 힘든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네요. 한 5시쯤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한 5시 반부터 주관전 조금 하고 야간전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뛴 게 한 16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라운드를 돌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다른 분들 다 많이 뛰었지만 역시 야간전은 짜릿짜릿한 것 같아요. 영상 자체가 야간전이다 보니까 이 촬영이 불가능해요. 지금 뭐 앞선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총알 나가는 것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좀 영상이 많이 부족했는데 뭐 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스나이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스나이퍼로 운영을 했는데 야간전이다 보니까 이 은폐 숨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운 좋게 한 자리에서 한 네 분 정도를 스나로 잡았기도 했고 좀 재밌었습니다. 스나이퍼 사용을 뭐 초보자 분들이 스나이퍼 쓰는 거에 뭐 좀 반대를 하고 사용 못하는 팀들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제가 세팅한 것처럼 라이플보다 제가 탄속이 낮아요. 훨씬 낮은 상태로 세팅을 해갖고 VSR10 순정 상태라서 탄속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돌격형 스나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플에 비해서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단점밖에 없는데 이게 주간전은 힘든데 야간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전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나 들고 어디 하나 짱박혀서 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죽습니다. 죽고 나오고 저처럼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게임 영상도 종종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시국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게임 그리고 여러 박람회 이런 것들도 많이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가면은 또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게임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뭐 게임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오늘 휴대폰만 가지고 야간전 게임을 가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미흡했지 않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오늘 사용한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다시 나타났죠. 그러면은 오늘 제가 총 두 자루의 에어소프트건을 사용을 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고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어소프트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한 요 제품 아시죠? 이 제품은 그 GNG사에서 나오는 CM16 레이더2라는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내부나 외부는 전부 순정 상태로 세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게임에 요번에 이제 대여 협찬 리뷰를 하면서 게임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까? 라고 궁금해서 마침 또 야간전이 있다 보니까 요 세팅을 그대로 해서 나갔습니다. 배터리는 11.1V 배터리를 사용을 했고요. 1400mAh짜리 11.1V 배터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것 외에 기본적으로 야간전에 필수한 플래시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쪽에 플래시 라이트를 장착을 했고 또 반대쪽에는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엔갈이라는 이 PEQ죠. 요거는 더미 제품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요런 식으로 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 리뷰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엠락 레일에 피카트니 레일 조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피카트니 레일 조각을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고 이 광학 위에 올라가 있는 요 광학은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랜덤박스에서 뽑은 파라원이라는 수옵틱스에서 나오는 광학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제품 뭐 0점 조절은 되진 않지만 그냥 폼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90발짜리 탄창, 순정 탄창을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 지금 여기 보이는 노멀 탄창인데 PTS에서 나오는 노멀 탄창이에요. 요거는 장전이 좀 많이 됩니다. 한 200발 이상 장전이 되는 제품인데 아무래도 게임을 뛰면은 장탄수가 많아야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사탄창 쓰는 거를 거의 안 좋아해요. 짤랑짤랑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로 노말탄창을 사용을 하는데, 야간 전에 특히 탄창 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 좀 많이 장탄이 되는 요 탄창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요 탄창은 네 개는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한 두 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했고 상당히 게임에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간전 8게임, 야간전 한 10몇 경기를 했는데, 야간전에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이 제품은 거의 주간전에 사용을 했고 약간 해지기 전까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어소프트건 바로 이겁니다. 아, 두 번째 에어소프트건이에요. 좀 뒤로 가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보시는 제품,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제품이죠. 바로 VSR-10에 이 MLC, 메이플리프 MLC 스톡이 장착된 요 스나이퍼 라이플이에요. 스나이퍼 라이플이고, 야간전을 위해서 요렇게 오토 트레이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트레이서용 아답터, S롱 아답터를 장착을 했고, 광학은 그냥 이거 제가 저희 아는 지인한테 이 5만원에 업어온 스코프인데, 그냥 더미 형태로 뭐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용도로만 쓰고, 나머지는 다 순정이에요. 요걸 가지고 야간전에 사용을 했고, 탄속은 기존에 있는 저 CM1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탄속이 나와요. 이 VSR10 튜닝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순정 상태고, 기존에 저희 팀 게임 탄속보다 한 10에서 15, 20 정도 낮은 탄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재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스나이퍼 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나이퍼 게임에 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스나이퍼가 이 고탄속으로 세팅을 했을 때 근거리에서 맞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썼습니다. 썼고, 아시다시피 라이플보다 낮은 탄속을 세팅을 했고, 솔직히 야간전 아니면은 주간전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위치가 요걸 사용을 하면은 대부분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간전에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주간전에 쓴다라고 하면은 산악전이라든지 이럴 때 길리슈트 입고 쓰는 거 외에는, 저희는 이렇게 페인트볼 게임장처럼 게임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해서 한 발 쏠 때 상대방은 전동건으로 3, 40발 날아오죠. 상당히 불리한데 야간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야간전. 바로 제가 이 장비를 가지고 야간전 때 한쪽 중간에 이렇게 시즈 모드라고 하죠. 숨어서. 원래 이런 류의 게임은 자주 하면 재미없습니다. 가끔씩 해야죠. 그래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시는 분도 한 4-5명 많이 잡았어요. 상당히. 근데 어차피 이거는 스나이퍼다 보니까 한 발을 제가 미스가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트레이서로 날아가는 제 비비탄을 보고 수십 발이 날아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 서바이벌 게임이나 에어소프트 게임도 꼭 상대방을 잡아야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 한번 요거 가지고 게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 짧은 제품으로 해서 돌격순화로 이렇게 저탄속을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오늘 게임에 사용했던 장비 두 개, 바로 마루이 VSR-10ML-C 스톡 세팅된 제품, 그리고 GNG에서 나오는 CM16 저가형 전동건, 요 두 자루로 게임을 임했고 상당히 만족합니다. 올 한해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스나 스타일을 조금 사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속을 높일 건 아니고 전동건에 준하는 비슷한 탄속을 맞춰서 돌격스나를 사용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